네, 목진석 하우정의 생생 레슨 시간입니다. 바둑계에 좀 우울한 뉴스가 있는 것보다는 네. 희망차고 네. 활기찬 뉴스가 있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바둑계 희망 가상 뉴스. 희망 뉴스. 네, 희망 네, 뉴스 베스트 5 한번 네. 정리해봤습니다. 자, 5위부터 한번 5위부터 해볼까요? 갈까요? 네. 5위는요, 뭐 별거 없어요. 네. 하버드 바둑학과. 361:1 경쟁률. 하버드 대학의 바둑학과. 네네네. 361대. 이거 지금 실제가 아니고요. 가상 희망 뉴스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요. 네. 지금 네. 혹시 채널 돌리신 분이 계실까? 아 네. 그렇죠. 네. 바둑학과가 정말 인기 학과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세계로 뻗쳐가지고 하버드 네. 바둑학과에서 361:1 이 정도 되면 좋네요. 좋아요. 괜찮네요. 네. 나쁘지 않아요. 네. 네. 4위. 궁금하죠. 네. 자 4위는요. 바둑 TV 통합. 시청률 1위. 아, 전 채널. 전 채널. 네. 뭐 저녁 시간 거리 한산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렇죠. 네. 특히 네. 그중에서 생생 레슨이 아, 한몫해. 그렇네요. 당연하죠. 자, 빨리 넘어갈게요. 자, 3위. 알파고 아버지 하사비스 노벨 과학상 받아. 아, 하사비스가 네. 한턱 써야겠네요. 한턱 써야겠어요. 네. 우리 덕분은 네. 아니고. 네. 자, 목파고는 어디 좀 아껴주나요? 목파고요? 네. 목파고 좀 이따 나와요. 네. 네. 2위. 2위. 2위는 목진석 하우정 생생 레슨에 이어 라디오스타에서 아. 구수한 입담 과시. 실시간 과제가 1위. 막 던지고 있죠, 제가. 네. 네, 목진석 그곳에서도 끼를 주체 아, 네, 하지 못하고, 못해서. 네. 네, 네. 네, 1위 보여주세요. 빨리 가죠, 이제. 1위 빨리 갈게요, 빨리. 자, 1위. 1위는 이거 정말 전 박정원 구단이 생생 레슨 딱 한 사람만 안 봤으면 좋겠어요. 박정원 구단만. 네, 네. 막 성대모사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네. 박정환아 이것도 했는데 네. 1위 박정환 수지 3년 열애 끝 결혼. 네, 결혼 고린. 네. 네. 또 박정환 구단 그러면 성대모사 또 나와야 되나요? 네, 한번 하죠. 저희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한번 꾸며봤는데요. 바둑계 가상 5위 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건 아무래도 저희가 라디오스타 나가는 거겠죠. 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우울한 뉴스보다는요. 바둑계 희망차고 활기찬 뉴스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바람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생생사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사활 시간입니다. 사실 뭐 주제를 얘기하긴 어렵고, 네. 일단 보실까요? 네, 귀에서 네. 많이 나오는 사활인데요. 네. 역시 실전에 등장했던 이 형태입니다. 네, 네, 네. 예전에 일본의 사카다 구단과 또 다카가와 구단이 실전에서 나왔던 형태인데. 아, 진짜 실전에 나온 네네네. 거예요? 네, 네, 실제 실전에 나왔던 형태. 모든 이들이 이 모양을 여기를 따내고, 이제 환격으로 이렇게 막잖아요. 뭐 다른 데를 두면 잡히니까 여기를 둬서. 네, 여기를 둬서 이제 폐 모양이구나. 네, 네, 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참 다른 곳을 두다가 사카다 구단이. 네. 어디를 뒀을까요? 사실 처음부터 정답을 말씀드리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따내는 것은 막아서. 이렇게 따내주는 것은. 땡큐죠. 네, 이렇게 그냥 사는데. 네. 네. 하지만 우리 또 환격. 네, 환격으로 막기 때문에 따내면 다시 따내니까 역시 그냥 두어서 폐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닌데. 네, 그렇죠. 뭐 없어요. 네. 이 안에서는 네네네. 지금 둘 수가 없잖아요. 여기도 바로 잡히니까 이렇게 두면 그대로 잡혀 있는 것도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정답 가죠. 변화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발견하기는 조금 뭐 안 보이면은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네. 실전에서는 정답이 있다고 아무도 얘기해 주질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찾아야 되는데 보시죠. 여기를 두니까 이제 막았죠. 네. 여기가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정답이군요. 네. 자, 여기를 두면 이을 수는 없잖아요. 네. 잡히니까. 있는 것을 네. 이제 따내서 흙이 잡을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여기를 따내면 따내게 되면 어떻게 됐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두는 건 안 돼요. 이거는 네 이어서 빅이 되죠. 됩니다. 그래서 뭐 백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바깥에서 네, 둘 수밖에 바깥에서 없어요. 막아야 되는데 네. 아까와 다른 점은 아까는 돌이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흙이 두어도 안에서 폐밖에 나지 않았거든요. 네. 이렇게 두어도 이제 단폐밖에 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두 점으로 키워서 잡혀 네. 이제 됐습니다. 여기에 네. 흙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역시 지금은 뭐 이렇게 두어도 한 집이 났고 여기도 이제
한 점이 나는데 백이 수를 조여면 어떻게 되죠? 자, 그렇다면 백은 두 점을 때려내겠죠. 네, 따내면 흑도 같이 따내고요. 아, 뭔가 좀 느낌 안 좋네요. 네, 느낌이 다르죠. 네, 세요 느낌이. 여기를 단수치더라도 아까는 이 돌이 원래 먼저 와 있었는데 지금은 흙이 키워죽이는 수로 인해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흙이 여기를 잡게 되면 네 따로 떨어진 두 집이 나서 살게 얘가, 됩니다. 얘가 여기 왜 있나요? 그렇죠. 너 왜 여기 있니? 그러니까. 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네. 궁도도 좁고 또 변화가 많지 않지만 그냥 모르면 그냥 여기를 따내고 막아서 이제 패로 네. 지나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잘 이, 기억해 두시면 효과적으로 또 실전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치중 가고 받을 때 네. 잡는 것. 따내면 네. 따내서 이제 뭐 백이 이쪽으로 두는 것은 역시 이어서 빅이 되니까 네네. 아마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가능성이 많겠지만 백이 잡으러 온다면 네, 이곳을 두어서 때려내도 네, 따내면 됩니다. 한 수를 이, 늘렸기 때문에 한 네. 수를 치중 가는 수로 늘렸기 때문에 패가 나는 것을 바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로 인해서 실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실전 사활입니다. 네. 오늘은 누구의 바둑인가요? 아, 역시 네. 실전에 많이 등장하는 형태인데요. 최근에 네. 나온 형태로는 중국에서 이제 스웨 선수와 상웨이싱 선수의 바둑에서 나온 이 형태를 약간 각색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네. 네, 이 귀의 정석에서 등장할 수 있는 사활이 나왔고요. 그렇죠, 이 소목정석에서. 네, 부착되는 네. 여기서 이제 백의 사활이 걸려서 흙이 어떻게 잡으러 가느냐가 지금 이 장면의 문제입니다. 포인트입니다. 자, 그냥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요. 네. 늘어서 이건 살았어요. 지금 여기 한 집이 나 있기 때문에 네. 뭐 여기를 여긴 옥집이었지만 여기 한 집이 나는 순간 다 집이 나면서 살기 때문에 이건 흙이 대선에. 네. 네. 쑥스러워하시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기를 붙이는 것이 가장 이제 압박하는 것 같지만 네. 이렇게 단수를 치죠. 되면, 네.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시청자분들 하지 화내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흙이 둘 수 있는 수는 이 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는 게 100점 만점에 한 70점, 80점? 네, 네. 많이 줬다. 아, 그렇네요. 패네요. 네, 이렇게 두어도 나가죠. 맞고 여기 이제 단수가 선수니까 그냥 여기 단수를 쳤다고 할까요? 단수를 네. 치고 맞게 되면 있는 것은 네. 늘어서 확실히 살게 되고요. 네. 이쪽을 젖혀서 이제 단수를 치면 이때는 네, 패로 만들어서 네. 이렇게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패를 졌을 시에 패를 따내고 대기 패를 또 따냈을 때 이쪽 이 만약에 여기가 흙집이었다면 네. 좀 타격을 많이 입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패는 났지만 80점 정도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다면 더 세련되게 네. 패를 낼 수가 있군요. 100점짜리를 한번 찾아보죠. 네. 네. 100점짜리 찾는 것도 제가 전문이잖아요. 워낙 세다고? 100점을 많이 맞아봐서. 아, 노래방에서? 학교에서. 네, 아 죄송해요. 진짜 진심으로 물어봤어요. 네. 네. 아, 까먹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네. 100점짜리 수는요. 제가 알아요. 지금,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네. 멋있습니다. 네. 네, 여기를 두는 게 100점짜리 수입니다. 이 수에 대해서 차근차근 풀어갈 텐데요. 네. 여기를 막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막을 때 다른 데를 두시면 안 되고요. 네. 이건 큰일 나죠. 네. 사고가 난 거예요.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 따내야 되는데 네. 한 번 더 먹여치죠. 그렇죠. 지금 여기가 전체가 걸려있기 때문에 잡아야 될 때 이때도 너무 좋으셔서 막 잡으러 가시면 안 되고요. 흥분해서 잡으러 가시면 침착해야죠. 네, 이렇게 되는 순간 백이 집을 내도 옥집이기 때문에 잡혔습니다. 네. 이것은 백도 잘못된 수예요. 자, 그러면 이게 좀 조심해야겠네요.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네. 백도 가만히 있는 게 백이 정수거든요. 네. 가만히여도 이렇게 막는 것은 역시 이것은 여기까지 네, 빠져나오죠. 네. 네, 이제 흙도 이렇게 두어서 이 역시 패가 됩니다. 이 패를 하다가 네. 이제 백이 패를 이쪽으로나 이쪽으로 하게 되죠. 그런데 아까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네. 아까는 백이 빵빵 여기까지 빵빵해서 네, 이쪽이 네. 난리가 났는데 이건 패를 졌을 때도 좀 타격이 덜하다는 거죠, 피해가. 네. 자, 이게 이제 백으로서는 네, 최선. 백으로서는 최선인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백이 있는 것이 최선인데 네. 아, 나는 패도 안 내고 그냥 살겠어. 네, 그냥 살 수 있어 하고 여기를 두었단 말이에요. 여기를 두었을 때 흙이
잘 둬야 됩니다. 이건 실전에도 나올 수가 있고 저는 시합은 아니지만 이제 훈련 대국에서 네. 상대가 이렇게 두어서 속으로 네, 컴온 하고 잡은 적이 있어요. 네, 이거는 패도 안 나고 잡는데 이 수를 아셔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좀 꿈틀꿈틀 되잖아요, 지금. 네, 네. 보면 단수를 치고 이었을 때 흙, 백이 여기를 둘 수가 있는 여기를 둔 이유는 단수를 못 친다는 거예요. 단수 치면 단수 치잖아요. 네, 이어서 이으면서 네. 단수가 되니까 이것은 백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정답 맞출까봐 지금 초조하시죠? 네, 안 해요, 안 해요. 자, 여기 두면 막으면 네. 뭐 이런 곳을 두는 것은 젖혀서 이 두 점을 잡아도 옥집이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늘게 되면 흙이 네. 어디를 두더라도 여기를 단수 치는 것은 역시 단수가 이어서 되니까. 이쪽을 단수 치는 것은 이건 살았네요. 네, 이어서 이것은 옥집이 아니라 크게 대거를 짓고 살았죠. 네네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젠 다 왔네요. 아이, 내가 하고 싶은데. 하시죠. 안 해, 안 해. 자, 적외급수는 나이급수라는 격언대로 여기서는 단수를 하나 쳐두고 짠. 네, 여기가 맥점입니다. 오늘 이 형태를 보여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거 실전을 두면 세레모니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시킨다고 다 하네요. 네. 예. 자, 이렇게 두면 뭐가 달라지느냐. 여기에 나오고 싶거든요. 이거 다 보태주는 것 같잖아요. 네네네. 네, 맞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여기 두면요. 네, 그러면 지금은 공백과 백이 꽉 차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단수를 치게 되면 백이 이을 수가 없어요. 이을 수가 없네요. 네. 잡히니까. 제가 먼저 네. 치게요. 뭐 하나 쓰자. 그래서 네.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수를 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네.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늘어볼까요? 아, 얄밉다. 네, 늘게 되면 백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가무가로 역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를 두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것은 이렇게 둔 것이 아니라 한두 점을 나와서 먹여치게 되면 자 여기도 옥집이죠. 백이 이두 점을 잡는다고 해도 여기도 결국 역시, 여기도 옥집이 네, 되죠. 옥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잡을 수가 있죠. 한 번만 더 한 번 더 볼까요? 네, 볼까요? 재밌는 변화니까요. 네. 여기서는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쪽을 세종을 가서 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백도 있고 있는 게 정답이다. 네, 이렇게 두어서 이제 패가 나는 패로 게 패로 여기를 네. 두고 받을 때 이 패가, 때리는 수. 네, 이 패가 이제 서로 쌍방 최선의 결과인데 네. 백이 이제 이 맥점을 저희가 보여드린 맥점을 모르고 이렇게 두어서 네. 고맙다 나는 크게 살겠다라고 한다면 네 세레모니 한번 하시고 아 진짜 네. 이거 세레모니 네 여기를 붙이는 수가 묘수이자 맥점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건 실전에 나올 수가 있는 역시 네 나올 수가 있고 프로의 실전에도 나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수 기억해 두시면 네 정말 기분 좋게 대마를 잡을 수도 있고 대마를 잡으시면 저희 생생레슨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수 배우고 나서는 꼭 저희한테 배웠다고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뭐 반응이 뜨거웠잖아요. 네, 3, 4만 3, 네, 3, 4만 3, 3이었잖아요. 네, 네. 3, 4만 3, 3 두 번째 시간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네. 역시 실전에 나오는 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나왔었던 네, 네, 네. 장면을 발췌를 해봤는데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을 때 3연성이었잖아요. 네, 3연성이었고 네. 막는 방향에 대해서 맞아요.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그렇다면 그때 배운 것을 한번 이 오케이. 이 장면에서 네. 어디로 막아야 될까요? 아주 그만할게요. 그것만 배우 그것만 기억이 나죠. 네. 그만할게요 이제. 자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쪽에 흙돌이 많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그렇죠. 자신의 돌이 많이 투자된 곳, 자신의 집이 날 수 있는 곳으로 막는 것이 정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로 막는 것은 물론 이쪽이 넓기는 하지만 여기 흙집이 뭐 많이 난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이쪽으로 막아야 여기 원래 있었던 돌들을 활용을 하면서 집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1억을 투자한 거고요. 여긴 100만 원 투자했으면 네. 이왕이면 1억 투자된 대로 개발이 돼야죠. 현실적이시네요. 네. 자, 이렇게 두고 네. 이제 여기서 지난번에 배웠죠?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네. 역시 3, 3을 상대가 들어왔을 때는 내가 두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세력으로 둘 것이냐, 실리로 둘 것이냐. 네. 지금 이 바둑의 골격은 어떤가요? 세력 바둑일까요? 아니면은 집을 많이 지어야 될까요? 언뜻 보면 세력인 것 같으나. 네. 그런데 얘네들이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지워졌어요.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백 흑돌은 이제 뭐 실리를 네. 먼저 차지를 하고 있고 백이 위쪽으로 두면서 흑이 세력을 이 싸울 수 있는 바둑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노선을 실리 쪽으로 가야겠네요. 네, 지금은 그래서 여기를 그냥 가만히 다 늘고 해볼까요? 네. 저희 이때 다 받아주는 것은 뭐 이렇게 둬도 한 판의 바둑이긴 한데 백에게 선수로 실리를 뺏겼고 그에 비해서 흑이 얻은 것은 두터움이라고는 하지만 백이 먼저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흑의 작전 실패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제가 네. 한번 뜯어볼게요. 네. 막 뜯어요 그냥. 네. 한 이 정도는 돼 있어야죠. 아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면 아주 네. 훌륭하죠. 이렇게 돼 있으면 흑의 작전이 아주 훌륭한 작전인데. 좀 화가 나가지고. 네. 그러나 백이 지금 이렇게 네. 잘 만들고 있나요?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매우 적죠. 그렇죠. 뭐 집을 크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흑의 네. 실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흑의 목적은 세력과 두터움보다는 지금은 냉정하게 실리를 차지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난 시간 3연성 배울 때는 이수가 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냉정하게 실리를 차지를 하는 것이 올바른 이 선택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실리라 함은 단수를 네, 치고요. 네, 단수를 치고. 자, 여기서도 사실 예전에 이 80년대, 90년대 바둑을 보면 흑이 아까 같은 이제 뭐 흑이 중앙 쪽 모양이 좋은 바둑에서는 네. 이렇게 둔 이후에도 이렇게 둔 바둑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좀 나오진 않지만. 백은 이렇게 잡겠죠. 네, 따내고 뭐 단수 치고. 이제 백이 이은 다음에 네. 계속해서 중앙을 경영한 바둑이 많이 있는데 네. 최근에는 왠지 좀 이 변화가 좀 뜸합니다. 몇 년 사이에는 제가 실전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흑이 두고자 하는 수는 여기서 역시 중앙을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귀의 실리를 차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를 끊어 잡고 네 여기까지 두게 되면 백이 삼삼을 침투를 했지만 흑이 실리를 이제 다 차지를 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가장 기본형 중에 하나고요. 지금은 이런 선택이 좋다. 네. 네. 자, 응용편을 한번 가볼까요? 네. 긴장되는데. 네. 여기서 네. 프로 실전에서도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젖혔는데 이쪽을 갑자기? 젖히고. 네.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막아야 되는데. 어휴, 끊어요, 여기를. 네. 골치 아파서 뭐 어디를 지켜야 돼요? 네. 여기서, 뭐야, 이 선에 탁 끊었다가는. 네, 양단수. 자, 이렇게 양단수 네, 큰일 나죠. 이거는 안 되죠. 네네. 백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양단수를 노려서 행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자, 끊어왔을 때 침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주위 배경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흑이 이쪽에 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특히 여기 돌이 낮게 있습니다. 낮게 있을 때와 이 돌이 높게 있을 때 낮게 있다는 거는 3선과 4선을 얘기하는 네. 거군요. 낮게 있을 때와 높게 있을 때 좀 차이가 있는데요. 낮게 있으면 이쪽으로 단수를 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단수 쳤을 때 백의 입장에서 지금 뭐 분위기 파악을 못 하고 늘면 그때는 네, 그때는 양단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네. 잡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근데, 백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둬야 되죠? 네,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잇고요. 이으면 여기 약점이 노출이 되잖아요. 네, 네. 이쪽을 지킵니다. 그러면 여기를 나오겠다는 것이 이제 백의 의도인데 이 선으로 기계하겠다. 네. 하지만 지금은 아까 저희가 낮다 높다 말씀을 드린 게 이렇게 흑돌이 낮은 곳에 네, 3선에 있으면 네. 더 이상 네, 흑을 뭐 차단한다거나 밑으로 기계 만들 수가 없죠. 이것은 백이 어쩔 수 없이 아래로 안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되는데 백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까처럼 네. 뭐 크게 살지도 못했고 흑이 또 선수를 잡았고. 이거는 완연한 백의 실패. 네. 높게 있을 때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도 한번 싹 치워볼까요? 네. 다시 만들어야 돼요. 네. 네. 돌이 막 이 정도에 있다. 뭐 3연성일 수도 있죠. 이제 자. 3연성일 수도 있는데. 에이, 다 치워. 네. 네. 그때는 여기를 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또 다릅니다. 달라져요? 네. 여기를 단수치고. 아까와 같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네. 이번엔 나와요. 쭉쭉. 이제 흑은 어쩔 수 없이 이건 아까랑 네. 다르네요. 아까는 이렇게 철커덕 걸렸거든요. 네. 여기 연결이 됐잖아요. 네, 지금은 네. 높게 있으면 이것은 흑이 끝없이 이 선을 기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을 기고 나서 네. 뭐
운이 좋으면 이 귀를 잡을 수 있는데 잡아도 이것은 이선을 너무 많이 이겼기 때문에 흑이 실패입니다. 그래서 대세를 잃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낮게 있을 때는 흑 백이 이제 젖히고 끊었을 때 이렇게 두는 수가 가능하다는 것도 외워두시고요. 네. 만약에 높게 있다면 지금은 아까 이변화가 안 되니까 지금은 그냥 가만히 이어서. 자, 그렇다면 백은 이렇게 잡겠죠. 네. 그다음에 단수를 치고 늘게 돼서 이 변화도 실전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흑이 아까와 그 실전 처음에 보여드린 그 배경과는 좀 다르지만 흑이 역시 실리를 차지하고 백도 안정을 취해서 쌍방 둘 수 있는 변화입니다. 네. 그래서 삼삼을 들어왔을 때는 내가 막아야 할 방향은 내 돈이 많이 투자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 네. 집이 생기는 곳으로 막으셔야 되고요. 2단 젖혔을 때 가장 쉬운 변화는 이제 백도 이제 단수 치고 잡고 흑도 끊어 잡는 것이지만 이쪽을 이제 젖히고 끊었을 때는 여기 흑돌이 뭐 삼선이야.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삼선일 수도 있고 사선일 수도 있고 또는 또 삼선이라도 너무 멀리 있으면 또 너무 많이 기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때는 그때 상황 판단을 하셔서 가까이 있다면 또는 삼선에 있다면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것이 가능하고요. 사선이나 또 너무 멀리 응원군이 너무 멀리 있다면 가만히 이어서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타협 책이자 뭐 실전에도 많이 나오는 정석이 됩니다. 이 정석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삼삼은 사실 변화가 워낙 많아서 네. 오늘 보여드린 변화도 실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변화 중에 하나인데 네.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변화와 이 변화만 알고 계셔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맞아요. 네 거의 다 이제 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단 젖히는 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삼삼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도요?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삼삼을 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너무 많이 배우면 네. 과부하 걸리실 수 있어요. 네. 하나하나 배운 거 다시 보기를 이용해서 그렇네요. 공부를 하시길 다시 보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게시판에 글도 좀 100개 될까 봐 떨고 있어요. 네. 자, 저희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석 하호정의 생생 레슨 안 보면 누구 손에? 여러분 손에. 대손에 1위를 뭐 할까? 1위? 타임지 선정? 아 박정환 수지 3년 연애도 결혼 정환이만 너무 아 진짜 정환이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오늘 제 국가대표실에 왔는데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 아 그게 알까? 정환이 무서워 나도